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뷰는 AR 계열에서 한 획을 그은 너무너무 유명한 HK416A5입니다. 난 HK416이랑 416A5랑 똑같은 총인 줄 알았어요. HK416 시리즈는 굉장히 유명하지. 델타나 각군 특수부대뿐 아니라 미 해병대와 프랑스군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증이 완료된 총이잖아. 처음 HK가 지능계 담궈서 테스트하는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기존 AR의 가스 직동식과는 달리 쇼트 스트로크 피스톤 방식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M4랑 완전 다른 총인 줄 알았어요. 기존 AR 계열의 총은 화약이 폭발하면서 생긴 그름인 탄매가 끼면서 볼트 캐리어 작동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416은 폭발가스로 피스톤을 밀어 그 피스톤이 볼트 캐리어를 간접적으로 밀게 되는 거지. 하지만 실전에 사용되면서 완전히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고, 기존 AR과 마찬가지로 볼트 캐리어의 작동 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는 게 맞을 거야. HK와 인연이 깊은 레리 비커스가 델타 시절 HK에 요청을 해서 기존 M4를 개량한 총으로 특수부대의 대명사가 되었지. 넵튠 스피어 작전 때 데브그루가 그 총으로 사살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416A5는 MB타입으로 바뀐 조종관이나 탄창 멈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지. 아, 이게 랄8000이라는 색깔이던데 랄8000이 정확히 뭐예요? 랄8000이라고 하는 색감은 단순히 HK에서 사용하는 컬러 코드일 뿐인데, 사진마다 색감이 달라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로 한참 논쟁이 있었지만, VFC에서 출시한 이 제품도 HK 사이트에 있는 사진과 비교하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의 금속성 펄이 들어있는 형태의 색감으로 아주 잘 재현 했다고 볼 수 있지. 옆에 이건 뭐예요? 아, 그 메이드 인 타이완 치우다가. 아, VFC가 오피셜 라이센스를 받는 제품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각 부품의 재현도나 완성도는 금액 대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외부는 뭐 거의 흠잡을 게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보이는 작동 부위는 노리쇠 전진기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작동을 하고, 특히 트리거 고정핀도 한쪽으로 타격핀을 타격하는 홈까지 재현되어 있어. 그리고 장전 손잡이는 별도의 고무 커버까지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고, 외관으로는 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을 미리 만져보니까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 저도 만져보니까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없이 되게 단단한 느낌이에요. 이게 22년도 생산품이라서 혹시 이전 제품과 다른 게 있는지 봤지만 구조는 동일한 것 같아. SR-16이나 URGR처럼 신형 해머 그룹이지만 벨브노크는 BCN 같은 신형이 아닌 이전 버전 그대로더라고. 바뀐 건 없는데 느낌은 더 좋아져서 조립 숙련도가 올라갔나? 그런데 피스톨 그립의 텍스처는 실총은 굉장히 거친 느낌인데, 이건 실총처럼 그렇게 거칠진 않은 것 같더라고. 파워킷에 들어있던 그 그립이 정말 괜찮은 것 같던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우선 탄창은 기존 회색의 GI 탄창과 다르게 검은색인데, 단순히 색상만 다른 건 아니고 하단부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상하게 여기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 HK 각인값인가? 하부는 기존 AR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내부는 사실상 기존 VFC M4랑 동일해. 해머는 노커가 없는 신형 타입이고, 해머 시어는 스틸 재질이야. 그리고 트리거는 알루미늄 합금이고, 방어쇠 압력은 1.8kg으로 꽤 가벼운 편이야. 근데 트리거 리셋되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 총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22년도 생산 제품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리거를 천천히 놓으면 리셋이 되지 않는 문제가 가끔 있더라고. 부품의 유격과 후처리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머가 유격 때문에 좌우로 많이 움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는 리셋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번 생산분들은 다 이렇게 트리거 리셋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트리거 리셋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살짝만 갈아주면 정상 작동해. 그러면 드럼에 같은 걸로 작업하면 금방 하겠네. 아니, 살짝만 갈라고 드라마를 훅 파먹잖아. 그리고 밸브 노커는 기존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 볼트에 록타이트를 바르고 재조립해주는 게 나중에 볼트가 풀려서 부품이 망실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어.
아, 이건 갱어리 판도 짱짱하네. 아, 그렇지. 이게 전체적으로 유격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얘도 가이드 호법이죠. 그렇지. VFC에서 사용자 편의성으로 밀고 있는 가이드 호법인데, 가스 블럭의 조절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호법 증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호법이 감소가 돼. 공구 없이 외부에서 호법을 조절하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SR16이나 ULGR처럼 조절부가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매거진의 용량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95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439g으로 가스는 총 44g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VFC AR 계열의 용량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매거진을 관냉각시켜서 일부러 가스를 좀 과충전시켜봤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1.6도, 매거진의 온도는 24.2도입니다. 마지막 10발은 픽업이 두 번씩 됐기 때문에 실제 픽업된 탄은 326발입니다. 326발을 쏘는 내내 볼트 캐치가 안 걸리거나 더블 피딩이 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22년 버전 HK416A5는 작동성이 완벽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총이 순정으로도 집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SR16하고 ULGR 찍었을 때 동일한 호폭 구조였지만 ULGR가 집탄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 그리고 리뷰하는 이 총뿐만이 아니라 우리 레인지에 416A5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 총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탄이 괜찮더라고. 내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호폭 조절부의 위치 등이 집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이 HK416A5는 순정 그대로 써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집탄이 나오는 것 같아. 다만 엠파스 적정 탄속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가끔 장전 손잡이가 안 당겨지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살펴보니까 볼트 캐리어가 SR16보다 뒷부분이 0.6mm 정도 길더라고. 상하 결합할 때 연사 시어가 볼트 캐리어 하단부를 찍어서 꽉 끼게 되면 후퇴를 하지 않는 거지. 연사 시어의 단둔 부분을 조금 갈아줘서 이렇게 간섭을 없애주면 세게 결합해도 장전 손잡이가 당겨지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GR탄창이나 V맥 둘 다 편착 없이 정상 작동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맞아. 리코일 스프링 서징음은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선이 되긴 한 것 같아. 넌 써보니까 어때? 저번에 VFC SR16도 사격을 많이 하다보면 더블 피딩이 한두 번은 생겼었거든요. 22년도 416A5는 더블 피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스도 과분출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정도면 반동도 꽤 괜찮지 않았어? 네, 퍼프디노를 사용해도 반동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집탄 같은 경우는 뭐 집탄이 엄청 모여있지는 않지만 편차 자체가 상당히 균일해서 꽤 쓸만하더라고요. 여기서 엠파스 작업을 하면 집탄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게임이나 매치에서 상당히 쓸만한 총인 것 같아요.
VFC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제품 품질이 점점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22년도 제품에는 물론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해머나 시어 쪽 가공에 문제가 있는 건지 트리거 리셋에 약간의 문제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우수한 것 같습니다. AR DBB 중에 VFC보다 리얼리티와 작동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찾아보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품의 조립 완성도는 BCM 때만 해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조립 숙련도가 된 제품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탄탄한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가는 89만원 정도이고 해외가는 400불 정도입니다. 트리거 문제를 제외하면 집탄도 꽤 준수하고 반동도 좋은 편이어서 게임이나 슈팅 매치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이었습니다. 야, 이거 들고 게임 뛰면 나도 대부루 되는 거야? 형은 그냥 대부루루.